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보시겠습니다. 65편 1절. 시편 65편 각자에게 다윗의 시와 노래 그랬죠. 오 하나님의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니 서원이 주께 이행되리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리다. 우리 시편을 보면 계속적으로 예언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렇죠? 교리적으로 보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지금 65장 이 5편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에 일어날 그런 거죠. 오 하나님의 찬양이 시온에서 그렇죠? 지금 아니라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니 그랬다고. 지금 시온에서 찬양이 주를 기다리고 있으면 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죠 대부분이. 미래라 미래. 왜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나? 그 주를 기다리니 기도의 응답이지. 기도의 응답을 하시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어떤 기도의 응답이냐? 서원이 주께 이행되리다. 그러니까 서원을 한대.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리피트되는 거 시편을 보면서 이제 대환란 재림 그것이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새 히브리서 우리 공부하지만 마지막 때가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걸 기다리는 거 이 사람들은. 네,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니 서원이 주께 이행되리다. 이사야서 56장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일어나는 거. 그 당시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킹덤에 대해 설교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그럼 그 왕국을 지금이 그때냐 이거. 왕국이 지금 올 거냐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 지금 온다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왕국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려면 이 구약을 알아야 된다. 구약의 초점이 그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에서 예언한 이것을 기다리는 거라.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라 설교한 것도 사실 초점이 여기에 맞춰진 거라고. 여기에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게 그 사도행전 2장 3장 4장 보면은 은혜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15장에 가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계시하시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였냐? 전환기적인 체감. 사도 바울도 몰랐다. 베드로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몰랐다. 그래가지고 이방인한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세 번이나 그 더러운 짐승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잖아. 에? 그때 안 갈라. 더러운 짐승 난 못 먹겠다. 내가 누군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데. 그러니까 율법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오순절날에도. 그 사람들은 템플을 가서 경배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 구약하고 이 신약하고 지금 이걸 연결을 못 시키면 다 그래서 어려운 거 성경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구분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쳐버려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 시대 은혜 복음의 관점에 성경을 보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야. 다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성경은 은혜 복음에 대한 거는 겨우 13서신에만 자세하게 나오지 나머지 13책 다음에 66권에 13인데 53권은 뭐예요? 53권은 대부분이 은혜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걸 봐야 돼. 지금 구약을 봐야 계속적으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때. 그거를 지금
베드로도 그때 오순절날 설교했던 게 그거거든, 사실. 그 사람들이 뭐 2000년간 교회 시대가 열릴 거 알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서? 전혀 몰랐지. 그 코넬료,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조차도 몰랐다고,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한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을, 어? 도래하는 거, 그거에 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결국에는 다 은혜복음 즉그 교회 시대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 교리는 성경에서 그건 완전히 파묻혀 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았었고 13서신 그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교회 시대에 대해서 신비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계시가 안 됐던 그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서 56장 6절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모르게 되면 힘들다고. 근데 그것만 알면은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중점으로 이게 되는구나 돌아가는구나 이게. 그냥 이방인들에게 보고 온 거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질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로 주셨구나. 진짜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덕분에 가까스로 은혜 복음을 받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000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그 교회 시대 관점에서 성경을 푸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성경 사실 보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교회 관점으로 다 풀어. 은혜 보고 관점으로 다 풀려면 안 된대. 그러니까 행위권을 가르치게 이사야서 56장 6절 보면 또한 스스로 주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는 타국인들의 아들들 곧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자들을 안식일 다 끝났다 이게 교회 시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보는 거지. 그 안식일 교회는 또 이런 걸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지금 또 안식일 지켜야 된대. 이렇게 나와. 이거는 천년왕국대인데 어떻게 알아요? 7절 보면 알지.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여기 나오잖아. 시온산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지금 시편 65편에서 그 시온에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전이 나오고 주의 집이 나오고 에? 주의 뜰이 나오고 그건 뭐예요? 시온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전혀. 다 놓칠 거야. 이런 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해석하겠어? 해석 못하는 거예요. 해석하고자 하실 거 뭐 있어? 그냥 읽으면 이게 답인데. 단지 이거를 밀레니엄 천년 왕국에 집어넣고 봐야지. 천년 왕국 때.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고. 그럼 이루어진다고 언제? 전염왕 때. 그 다음에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마찬가지. 번제 희생제 다시 나오잖아. 지금 번제 희생제 줘요? 드려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나 천년왕국 때 민족적으로 해야 된다고 번제 희생제. 이런 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전혀 성경을 하나님 경륜 관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건 무조건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러고들 앉아있으면 성경도 모르는 자예요.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그 지금 이루어지냐고 여태까지 인간
인간이 있었던 역사 중에 이 구절이 이루어졌냐고요. 성전에서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린 적이 있었냐고, 6천 년 동안. 없었지. 앞으로 올 거라 이거지. 환영할 때. 그쵸? 그러니까, 미래에다가 그 시기에 그거를 딱 두면 해석이고 뭐고 아주 자신고 없는 거, 그래 읽으면 답이 나온 거지. 그게 지금 시편 65편에서 하는 거라고. 예? 여기 2절에 65페이지에 오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가니까 나오잖아. 그 뭐가 어려워. 이렇게 성경을 나눠서 이렇게 에?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하나의 책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나의 집이 모든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 했어.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 말하더라. 왜? 이스라엘이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온다 이거야? 뭔가 이거 하나님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없었잖아. 1948년에 비로소 시작되는 거냐. 그죠? 그에게 모인 사람들 외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했어. 두 번 콜링이야. 두 번 콜링. 그에게 모인 사람들 외에도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천년왕국에. 두 번 콜링.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 콜링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콜링 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 단지 첫 번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만 노라고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오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로 시작한다. 그 두 번 콜링. 그러나 교회 시대만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을 콜링한 아니라 이거지. 천년왕국 때도 이방인들 콜링한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4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첫 번째 콜링이라고.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사도행전 10장 사건이죠. 코넬료.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제 이름이라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뭐예요?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시 콜링한다. 두 번째 콜링이라. 얼마나 정확해. 그게 지금 시편 이사야서 56장하고 시편에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지금 그 두 번 콜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 말하나 8절 그에게 모인 사람들을 외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65편 이걸 보면서 이제 아 이게 시점이 어느 때라는 거에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아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천년왕국 때 주님께 찬양을 하는구나. 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응답을 해주셨다 이게. 왜 무슨 응답이냐 이게. 그러니까 서원이 주께 예언되라. 그러니까 서원까지 했다 이거지. 응? 서원까지 했어. 요엘서 2장 보세요. 요엘서 2장.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
신약에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사실. 많은 진리들이 단지 신약이 나오기 전에 잘 헤맸었는데, 몰랐던데, 선지자들도 이걸 쓰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소원이 가만 있어요. 그 이사야서 2장이죠.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보면은 몇 구절을 봐야 되는데. 2장 1절서부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여기서 마지막 날들에 나와서 이게 지금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마지막 날들이야. 이게 교회시대 마지막이야.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이렇게 들어가. 그게 기다렸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 2000년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지. 그 마지막 날에 아니지.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쵸? 그 다음에, 주의 전에서는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다. 지금 65편 그대로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이죠.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율법이 다시 나오며 율법이 어디서 나요? 시온에서 나오며 네? 바티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시온에서 자꾸 시온을 다른 데다 연결해 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처럼 신천지 만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면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는 행위권이야. 100% 행위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런 거. 그때는 뭐 십자가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게 아니야.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거.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분 명령을 수행하는 거. 율법을.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죠. 산상수훈이 그 천년왕국법 엄령 그런 것들 나오죠. 100% 행위로 행. 더 이상 행하지 않는 자들을 데려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불못에 떨어뜨려. 그게 여러분의 사유. 앞으로 천년왕국 때 여러분 고문을 다스리고 그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지금 법 안 지키는 사람들 경찰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듯이. 4절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행하자. 그러면 주께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쭉 그 징계하는 거예요. 축복하기 전에 주님께서 한번 징계한다. 그 중요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클린업 시키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 때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소원들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 22편 보세요. 한번 하나 더 시편
22편. 시편 22편. 아, 22편 22절부터 보세요. 22편 22절부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그렇죠? 이게 지금 시편 65편에서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니 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 이스라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14절 이는 그는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고 그의 얼굴을 그에서 숨기지도 않으셨으며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이거라 소원 부르짖자고. 네? 뭘 부르짖죠? 적그리스도가 잡아가지고 다 박해하고 죽이는 목베임시키는 도망다니면서 부르짖고 앉아있는 주님 내가 우리를 구해주면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그 다음에 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요엘서 보면 서운하잖아요. 요엘서가 아니라 요나. 네?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고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서 결국에는 썩어가잖아요. 그 혼이 지옥에 가가지고 뭐라고 서운하잖아. 고래 뱃속에 들어가 뭐라고 서운해.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고래 뱃속에 나가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 아이디어.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할 때 적그리스도 피해 다니면서 서원할 거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뭐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그걸 지금 시편 65편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데 셀라 페트라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시편 65편에서. 그쵸? 그러나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시편 22편 말하는 거예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양이 주께 있으리니 마찬가지예요. 그쵸?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다. 그래서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그쵸? 이게 지금 시편 65편이에요. 26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오. 바로 마태복음 산상순이잖아. 천년왕국.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니 너의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네?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 쭉 나가요.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나오는 언제? 천년.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눠서 보는 법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경륜만 알게 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져. 비유로 만들 필요 없고 영적으로 해가지고 해석할 필요 없어. 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애들. 시대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언제 어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편 65편 다시 보세요. 자 65편 1절 오 하나님의 찬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니 서원이 주께 이행되리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건 본 것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요?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 뜻은 이렇게 썼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모순되게 만들고 완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공부했죠. 좀 아까 봤잖아요. 그 다음에 3절 죄악이 나를 이기오니 주께서 나의 죄가들을 제거하시리라. 마찬가지 우리의 죄가들을 제거하시라. 우리의 죄가라고. 우리. 어? 이게
히브리서 8장에도 나와요. 보세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주님께서 하신 거. 이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을 가지고 신천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 만나면 새 언약에 대해서 아세요? 그런다고. 에이 멍청한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야. 딱 그래버리면 이나? 내가 저번에 그때 고려가지고 우리 마켓에서 그 자들한테 그거 보이지도 않대. 요새는 얼른 도망갔는지.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자, 10절에 보세요. 8장 10절. 그날 된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렇죠? 네. 주가 말하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한다. 지금 그래? 아니까 이루어지지 않다. 교회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래. 그러니까 그 자들이 자기네들이 신천지 애들이 그 지파를 만들었잖아요. 지파 만든 것도 무슨 지파? 뭐 바울 지파? 뭐 이상한 지파들을 만들었더라고.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웃긴다고 그냥 하는 거고. 그 장난하는 것들도 교회 놀이 하는 거지. 그 지파도 또 무슨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거고. 주가 말하거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이니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 이게 세상.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걸 얻었어요? 아니죠. 못 얻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가라. 그래서 신천지들을 만나서 우리 새 언약에 의하면 신천지로 와야 되고 뭐 이만희가 뭐 그거 쪽을 이만희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고 그 헛소리 하지 말라.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 이만희와 새 언약.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죄가들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 더 보죠. 구약에 그러면 구약의 주님께서 예레미야 50장 보세요. 예스겔도 있고 많아요.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 50장 20절 예레미야 50장 20절 50장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얻는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 그가 말하나 그날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제도를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그거라 뭐가 어려워? 히브리서 8장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거랑 딱 맞아들라냐. 이만희랑 약속한 게 아니야. 예레미야, 예스겔서, 이사야서 다 나온 이스라엘 죄가를 없앤다는 죄를 없앤다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 주님께서 대할란 통과시키고 야곱의 고난기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신 죄가들을 제거하시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느 시대에 이 말씀 하신 걸까? 어느 사람들에게?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꼭 2000년도에 2013년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줘야 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뭘 보고 어떻게 믿어? 말이 안 되잖아. 6천년 동안 에? 그렇잖아요. 꼭 우리한테만 준 거예요, 이게? 성경?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100년도에, 1000년도에, 1500년도에 다 다르잖아. 일어났던 일들.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때,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준 게 있을 거고,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준 게 있을 거고, 대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고, 천연왕국 주셔야 돼. 다 줘야 되잖아.
꼭 교회실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사실 없는데 이걸 나누지 못해서 다 자기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다 교훈이에요. 다 우리한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이단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 복이 있나이다. 마찬가지로 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네. 이 여러분이 이거 한국 목사 이거 설교하라고 하면 분명히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일 거라고. 교회라고 했을 때 주의 뜰이라고 했지. 그다음에 그 우리가 주의 집 그래서 이것도 교회라고 할 거라고 분명히. 주의 집도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게 돼. 성전의 성전, 아, 홀리 템플, 템플, 성전이라. 그럼 이거는 어디에 대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스겔서 43장에 나온다. 미래 천년 왕국 때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는 아, 문제가 돼? 에스겔서 43장 주님께 치수를 주죠. 예, 제단의 치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43장 18절부터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니라 이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 그들이 그 제단을 만든 날에 그의 번제물을 들고 피를 뿌린 제단의 윤례가 이러하니라. 즉 다시 회복되는 희생제 번제물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섬기는 사도계시 내외인 제사장들에게 즉 이 제사장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성전에서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줄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쭉 주죠. 26절은 7일 동안 그들은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할 것이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할지니라. 그 다음에 4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옆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창문을 지켰던 사독의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에? 사독의 아들들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니라. 주 하나님 말하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오. 그들은 내 창문을 지킬 것이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안쪽 길로 들어가는 거 나오고 21절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쪽 길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쭉 나오죠. 그 뜻이 나오고 주님의 성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지금 교회 시대 교회를 말하는 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40장부터 48장까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성전에 대해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도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주의 뜰에 거하고 그 자들이 주에서, 주님의 집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뭐를? 문제 돼요? 근데 이걸 꼭 마치려고 그러지 교회 시대에 시편 65편 5절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의 안에 있는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니 주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의 신뢰시며 그 힘으로 산들을 확고히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두르시며 바다들의 노호와 파도의 함성과 백성의 소동을 잠잠케 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들도 주의 표적들을 두려워하니 주께서는 아침과 저녁이 지나가는 것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왜? 한 구절에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콜론,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쫙 연결됩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그래서 그 콜론 중심으로, 세미콜론 중심으로 앞뒤가 하나는 천년왕국이 될 수 있고 하나는 대환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구절 하나에서 시대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단어 바꾸는 건 우습고, 이런 거, 아니, 단어도 바꾸는데 이런 거, 그, 에? 맞춤법이니, 뭐, 콜론 이런 거 안 바꾸겠어, 그 쟤들이? 전혀 모르지. 5절 봐요.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라고, 우리, 에? 주의시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것도 교회시대에 맞춰버리면 그냥 지가 돼버리는 거지. 주께서 의 안에 있는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니, 그쵸?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그 두려운 일들이잖아. 그럼 이건 대환란이란 말이야. 근데 바로 주는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의 신뢰시며, 이거 바로 또 뭐예요? 천년왕국이라고, 6절. 5절을 두 번 부섭니다. 6절. 그 힘으로 산대로 확고히 세우고, 천년왕국이라고. 재림 후에. 권능으로 띠를 두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은 또 바다들의 노후와 파도의 함성과 백성의 소동을, 여기는 또 대환란이야. 그 다음에 잠잠케 하시나이다.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잠잠케 하시고. 그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단지 시대별로 알아야지만 이거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대한란을 모르고 천년왕국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교회 시대에 다 정의하고 그냥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어? 하나는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권능, 산들을 확고히 세우시고. 말이 안 되나? 또 말이 안 되지, 그 사람들한테. 나누지라고. 그래서, 그, 한국은 콜론이니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수밖에 없는데, 영어는 분명한 그, 부호표가 있어가지고, 딱, 대한란, 천년왕국 딱, 딱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정도 뭐 쳐다보지도 않죠. 단어도 다 바꿔버리는 사람들, 이런 부호편이 이런 건 뭐가 중요해, 그 사람들. 자, 7절. 바다들의 노후와 파도의 함성과 백성의 소동을 잠잠케 하시나이다. 8절. 땅끝에 사는 자들도 주의 표적들을 두려워하니 대란이죠. 주께서는 아침과 저녁이 지나가는 것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천년왕국. 그러니 이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9절에 천년왕국. 주께서 땅에 찾아오셔서 물을 내시니 주께서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크게 풍요롭게 하십니다. 천년왕국이다. 예수께서 헤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침과 저녁에 지나가는 것을 즐겁게 한다.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끝나겠어요. 시간상. 이사야서 30장이다. 천년왕국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이 아침과 낮에 그 빛 때문에 달라지는 빛 때문에 이사야서 30장 25절부터 보면 이사야서 30장 25절 망대들이 무너지는 큰 산륙의 날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의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잘 보세요. 26절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신 날에, 천년왕국이죠. 달빛이 뭐예요? 햇빛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냥 즐겁다. 그런 거 다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냥 해버린다고. 실제적으로 천년왕국 때 변화가 있다, 이거죠. 어떤 변화가?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일곱 날들의 빛과 같이 일곱 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즐겁다. 문제가 돼요? 문제 하나 없다고. 완전 성경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경륜 오디오지만 다 집어넣고 그걸 모르고서 성경 사실 장님의 장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는 아침과 저녁이 지나가는 것을 즐겁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경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